Just driving home thinking of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오늘도 역시 버건디 메이크업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지난번에는 검푸른 계열의 컬러를 사용해서 쿨톤에 어울리는 버건디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웜톤 분들을 위한 검붉은 계열의 버건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쿨톤 버건디보다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일 텐데요. 점점 더 추워지는 요즘 따뜻하게 연출해 볼 수 있는 웜톤 버건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노란기가 살짝 감도는 전형적인 웜톤 피부인데요. 노란톤을 중화시키는데 보통 보라색 베이스를 사용하지만 저는 오늘 얼굴에 살짝 올라온 붉은 기운을 가라앉혀주기 위해 그린 베이스를 사용해보려고 해요. 골고루 도포시켜준 뒤 물에 적셔 꾹 짜는 퍼프를 사용해서 펴 발라주세요. 검붉은 버건디 느낌의 이미지를 위해 파운데이션은 살짝 오렌지 톤의 따뜻한 계열 컬러를 선택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주면서 동시에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 질감 자체가 너무 매트하지도 촉촉하지도 않은 세미매트 타입을 사용해볼게요. 이 파운데이션은 중성인 제가 사용했을 때 깔끔한 도자기 피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살짝 건조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앞서 바른 파운데이션보다 한 톤 정도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빛을 가장 먼저 받는 돌출된 부위를 밝혀줄게요. 오늘은 아이브로우 단계에서부터 붉은 기운을 살짝 덧입혀 버건디 느낌을 내보려고 해요. 우선 브라운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사용해서 본래 제 눈썹 모양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틀을 잡아줄게요. 그 다음 붉은기가 감도는 버건디 컬러를 브러쉬에 살짝 묻힌 뒤 눈썹모를 한번 슥슥 흩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은은한 붉은기가 돌면서 버건디 컨셉에 어울리는 눈썹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얇은 브러쉬에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만 빗어주어 눈썹모를 강조해줄게요. 조금 강인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눈썹모가 얇으신 분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해드릴게요. 브론징 브라운 컬러로 노즈 쉐딩을 해볼게요. 먼저 자연스럽게 콧대를 쓸어준 뒤 가장 움푹 들어간 콧대 양옆 부분에 한 번 더 확실한 음영 표현을 해줄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웜톤 버건디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아이라인 작업 없이 섀도우만으로 마무리를 해볼건데요. 제가 웜톤 베이스로 선택한 오렌지빛이 살짝 감도는 브라운 계열의 베이지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줄게요. 먼저 넓게 넓게 발라준 뒤 언더에는 중앙 부분에만 살짝 번지듯 터치해주세요. 아이라인 없이도 눈매가 살짝 올라간 듯한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더 삼각존 부분은 비워두는 게 중요해요. 이 제품은 블러셔 제품이지만 섀도우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색이 빈티지해서 은은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느낌 연출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쌍꺼풀 라인 안쪽을 침범하지 않도록 눈 앞 뒤를 막아주듯 쌍꺼풀 라인 위쪽에만 슥슥 블렌딩 해주세요. 아이브로우로 사용했던 버건디 컬러로 앞서 비워놓은 쌍꺼풀 라인 안쪽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언더 앞머리 부분에 발라주어 먼저 발라놓은 중앙 부분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해줄게요. 오늘 사용할 아이섀도우 중 가장 딥한 와인 컬러의 섀도우인데요. 이걸로 전체적인 음영을 다듬어주려고 해요. 평소 아이라인을 그리는 위치에 딥하게 섀도우를 올린 뒤 블렌딩해주며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눈 앞머리 또한 터치해주어 앞트임 효과를 주세요.
브라운이 살짝 감도는 딥한 버건디 컬러의 스틱 섀도우로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 있는 눈 뒷부분에 음영을 주어 더 깊고 짙어 보이도록 표현해줄게요. 아이라인 없이 컬러의 명도 차이만으로도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이미 강한 컬러들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라인까지 그리면 이미지가 너무 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전 오늘 강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연출해주고 싶어서 아이라인은 과감히 생략해줄게요. 살색 펜슬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언더 점막을 채워 눈이 좀 더 커 보이도록 할게요. 이제 뷰러로 눈썹을 바짝 찝어줄게요. 저번 쿨톤 버건디 편에서도 사용했었죠? 요즘 제가 매우 애정하는 두 제품을 사용해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우선 컬링이 완벽하게 되는 마스카라로 속눈썹 위아래 모두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 소리 더 뚱뚱한 마스카라로 더 풍성하게 볼륨을 더해줄게요. 붉은 버건디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언더래쉬를 강조해볼 건데요. 대략 2mm 정도의 간격으로 속눈썹 모근 부분을 콕콕 찍어주어 속눈썹 뿌리를 강조해줄게요. 쉐이딩은 평소 하던 대로 얼굴 외곽을 감싸듯 정리해줄게요. 광대 안쪽 부분은 좀 더 블렌딩해주어 블러셔 효과를 내주세요. 두 가지 컬러로 블러셔를 할 건데요. 앞서 섀도우로 사용했던 드라이 로즈 컬러 블러셔를 옆 광대 부분부터 넓게 넓게 블렌딩 해줄게요. 옆 광대에서부터 얼굴 안쪽으로 브러쉬를 끌고 와 번지듯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그 다음 오렌지빛의 베이지 컬러를 조금 전 블러셔가 끝난 지점부터 다시 그라데이션 시키듯 볼 안쪽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따뜻한 느낌의 발그레한 웜톤 치크가 완성돼요. 립 역시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웜톤에 어울리는 톤 다운된 빈티지한 오렌지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 손으로 톡톡 두드려 입술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줄게요. 마치 번진 것처럼 표현해주세요. 그 다음 벽돌색의 검붉은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 덧발라 입술 외곽까지 점차적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이런 벽돌색은 하나만 사용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렌지 베이스 위에 얹혀 물들이듯 표현해주면 분위기 있는 웜톤 버건디 립 연출을 완성할 수 있어요. 검붉은 웜톤 버건디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는데요. 추워지는 겨울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메이크업이란 생각이 들어요. 같은 버건디 컬러라고 해도 검푸른 계열과 검붉은 계열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저는 명확한 차이를 위해 컬러를 좀 더 극단적으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웜톤이신 분들 그리고 쿨톤이신 분들 모두 제가 사용한 컬러를 보시면서 각자에게 맞는 컬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꾹! 구독 버튼 필수!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헤이즈 메이크업을 팔로우해주시면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으니 지금 바로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헤이즈 have fun! In a waltz with the stars, galaxies far are spiraling just for a view. My world revolves around you. My world revolves.